오늘 로마서 22번째 강의인데 9장까지 주된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주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도 없다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정함을 입고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9장까지의 강의 내용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잘못된 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함으로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뭐 선교나 전도 할 필요 없겠네. 다 예정 가운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교회로 올 거고 구원을 받을 테니까 뭐 결코 뭐 뛰두르고 나가서 며칠 몇 박씩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이유 있겠나 택정을 했다면서 이제 이런 아류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한 면에 구원의 그림을 또 다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애국자를 넘어서 사실은 민족주의적 기질이 다분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주일아침에 봤지만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들렀던 데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뭐 하는 데예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전통과 종교와 또 예배를, 교육을 함께 치뤄내던 그 복합적인 공간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어요. 민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마음 한켠에 이스라엘 내 민족이 먼저 구원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사실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큰 신학적 오판으로 실수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그는 이제 조금씩 풀어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이 얘기는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보통 열심히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도 안 돼,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서 막 규칙을 또 만들어요. 율법 외에 막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형제님은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해요? 나는 한 번 하는데요. 그래요? 그 우리는 간사인데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씩 막 또 규칙을 만들어. 진장님은 몇 번 하세요? 간사가 두 번 하는데 꿀릴 수 없잖아요. 한 세 번씩 해. 이런 걸 막 서로 기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자꾸 열심히 지나치고 잘못되다 보면 광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광기의 현장 뒤에는 항상 종교심이 깔려 있어요. 이 광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광기가 우민화를 낳고 우민화가 또 다른 광기를 생산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바른 가치와 말씀을 쫓았던 것이 아니다. 사실은 거기에 자기도 포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몇 구절만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대단하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는 최고의 학파입니다. 이 학파 속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목숨 걸고 생활했어요. 그게 얼마나 도가 지나쳤는지 그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죽음 속에 누가 있었죠?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또 한 구절을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성경에선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열심은 지나친 열심. 여기 이것은 오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이단들하고 이제 자주 만날 기회는 없어서 가끔 어쨌든 부딪히게 됩니다. 한 번은 서재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열고 나가 보니까 그때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빌라인데 1층에는 이제 아래층에는 살림집이고 그 문을 나가서 옥탑방 같은 또 다른 그 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길 서재로 써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 다니는데요. 팻말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팻말 보고 들어왔대요.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쓱 내미는데 파수대를 내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이 사람들은 꼭 교회 팻말 붙은 집만 쫓아다닐까? 그래서 아, 당신들은 교회 팻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든지 하지 왜 일부러 이렇게 교회 팻말 붙어 있는 집만 골라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아, 그랬더니 잘못된 길에 양떼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자기네들의 임무래요. 그러면서 5분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정도 원래 못돼 먹었지만은 아주 싸늘하게 매몰차게 야단을 좀 길게 쳤습니다. 막 쏘아붙였어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끝까지 저한테 화를 내고 대항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게 보통 훈련되지 않고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학생들도 전도 훈련 이렇게 내보내면 이제 잘들 하고 있나 하고 이제 뒤에 가보면 할아버지들하고 싸우고 있고 그래요. 막 성질들 내고. 그 이제 실천 신학 시간에 그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전도 훈련 과제가. 그러면 막 열들 나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저 삼선동에 어느 안경가게에 안경을 좀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안경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교회 나가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니 밑에서 싹 책을 또 꺼내요. 보니까 그 파수대예요. 그분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니까 저는 달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분이 설명을 하나 궁금해서 관심 있는 척하고 이제 접근을 했더니 이분이 본격적으로 달려붙는데 저 학생 우리 오늘 장사 안 해도 좋으니까 셔터 내리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가더니 셔터를 내리더라고요. 하루 안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한 생명만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루 일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열심히죠. 그런데 그 방향과 가치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보통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만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 얘기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게 전부 누구의 의였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의였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요. 힘써 복종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에 바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내고 불내냐 이러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은 오만대 하구잡이라.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마음을 깨고 공동체를 깨고 일을 망가뜨리고 어려움을 줘요. 열심히죠. 힘써 열심히 해요. 그런데 초점이 잘못 맞췄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공동체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이 과거 자기 모습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겠죠?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래요.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든 율법에 이르고자 했던 노력과 종교적 열심이 자기 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싹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해로 여겨버려요.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이 주시는 의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4절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산이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대목이 하나의 봉우리와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텐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첫째 개념이 뭐냐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텔로스라는 이야기인데 완성이 되었다. 자,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설계사가 설계를 해요. 집을 지어요.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 갑니다. 이 집이 멋지게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집이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이제 인테리어를 끝냈습니다. 인테리어 끝냈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곳에 가구가 배치돼야 돼. 모든 필요한 살림살이가 새 것으로 완벽하게 꾸며져야 돼요. 여러분, 새 집 지어놓고 돈 아낀다고 옛날 물건 갖다가 배치하면 뭐가 안 맞아요? 구색이 안 맞아요.
결국은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싹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새 물건을 싹 배치해요. 그때서야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텔로스라는 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까지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통전적이고도 종합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마라토노가 출발선에서 신호와 함께 땅 뛰어요. 막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42.195km라는 길고 먼 거리를 숨을 헉헉 거리면서 뛰어가다가 이제 피니시 라인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때 그 피니시 라인의 테이프를 딱 끊고 지나가요. 지나갈 때 그때 결승점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텔로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디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테텔로 헤 스타이. 이 말은 다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헬라 시대에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래 과정에서 이제 값을 지불해요. 물건을 내가 가졌으면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영수를 하죠. 사인을 해요.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이 테텔로헤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큰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울이 성경 구절 하나를 길게 인용을 합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여기까지가 누구의 글을 인용한 건가 하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가 쓴 글을 인용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과 이 신명기 30장의 인용 사이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본을 좀 봅시다. 도대체 원본에는 조금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은 꼭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십시다. 찾으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찾으세요. 이 마지막 5부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신명기 30장 11절.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뭐한 것도 아니요. 잠깐 저를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면 이 명령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어렵지 않대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쉽다. 어렵다 반대말이 뭐예요? 쉽다. 율법은 쉬운 거다. 이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반전에. 먼 것도 아니라 멀다의 반대는 뭐예요? 자, 이거를 다시 얘기합시다. 쉽고 가깝다. 쉽고 가깝다.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질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음 구절을 읽자고요. 율법은 쉽고 어떡하다. 가깝다. 멀고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특심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율법에 이를 자가 없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수록 인간은 내 속에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도 없다는 사실만 확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 그래요? 율법은 멀지 않다. 가깝다. 우리에게 가깝대요. 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라? 이제는 가깝고 쉬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대. 행할 수 있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인용서를 한번 보자고요. 10장 로마서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율법이. 자, 이제부터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드릴 테니까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뭘 주었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육신이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근데 그 육신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가까워진 거예요? 안해진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고개를 끄덕일 준비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누구의 초대입니까? 예수님의 초대예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눈물 나고 환난 겪고 고단한 그런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이르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 규칙과 율법을 만들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 꽉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성경부터 이미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율법은 가깝고 쉽다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쭉
쫙 세웠어요. 그리고 운동 경기로 말하면 계주 경기를 시킨 겁니다. 선지자들의 손에 이런 바톤 하나씩을 들려주셨어요. 이 바톤은 약속이라는 바톤이에요. 말씀이라는 바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속에 누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약속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에 제일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 뭘까요? 물론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도 뭐 들고 가지 않으면, 이 바톤을 들고 가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바톤 경주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를, 모세를 세워서 계속 약속을 전하고 전하고 전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그 약속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옥에 가두어지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지만 올곧게 이거를 계속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 사장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 말씀이 육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이제 약속에 머문 게 아니라 약속대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을 전부 끌어안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었다고요. 완성이 되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8절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8절을 잘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또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국 9장까지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택정함이요, 예정함이라는 말과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정의를, 이 결정적인 내용을 끌고 어디로 논리를 이어가는가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앞을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믿을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나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믿을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이나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전하는 자에게서 왔다는 말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이 말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임한 구원도 가만히 보면 누가 들려줬어요. 그렇죠? 말씀이 들렸고 누군가 전해줬어요. 맞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과 선교하는 사람의 감화력이나 논리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의가 나타나서 곧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가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항복시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내부에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가끔 선교지 나가서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사형리 들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다가 그냥 읽어준 것밖에 없는데 무슨 감동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왜 이 기쁜 소식을 이제야 저한테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고 회개를 하는데 누가 더 놀랐어요? 전한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가라 하시는 그분의 발걸음 역할만 한 겁니다. 이미 어둠의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믿습니까?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툭툭툭 가서 던지기만 하는데 막 나가자빠지고 막 구원 얻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더 놀래. 그러니까 선교지 갔다 오면 리프레시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심령을 향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툭툭 신문 배달하듯이 던져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그걸 받고 혼자서 난리 나는 거. 혼자서. 네? 우리의 무슨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그들이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갖는 자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니느웨 성 같은 거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으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고 지나가요. 이 성은 얼마 있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요. 그것도 달랑 한 3일. 그러니까 그 거리는 그 성은 3일만 돌아다녀서는 엄두도 못 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대충 하고 만 거예요. 대충. 요나가 그 원수의 나라니까 너무 싫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저주에 가까운 복음을 듣고. 그게 요나의 설득력이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 내 안에 내부에 의와 거룩이 없구나. 이것이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나치 치하에서 신학을 했던 목회자로 살았던 본 헤프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행동주의자죠. 이분이 그렇게 변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한날은 꿈을 꾸는데 심판대가 보이고, 꿈이에요, 꿈. 사실이 아니고 심판대가 보이고 쭉 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행렬 속에 어서 본 듯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보니까 히틀러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내용으로 심판을 받나 이제 가서 보았대요. 들어보니까 심판관이 너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애 속에 한 번도 나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잠이 깼어요. 그리고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행동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는 신학의 유의에서 빠져나와서 그 들었던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적 행동가로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나에게 임한 구원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과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가서 소개만 하면 돼요.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배자다우게 우리 일어나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일어나십시다. 등록하고 갑시다. 가등록하고 갑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